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뛴다고 똑바로 도망간다고 도망가는데 항상이 45도 각도로 도망을 간답니다. 똑바로 뛴다고 똑바로 생각하고 뛰는데도 항상 이런 식으로 뛰게 된다고. 그런데 결국 원을 그린다는 거죠. 45도 계속 뛰게 되면 빙그렇게 이제 돌게 된다. 그래서 기린을 만나면 뒤에서 자동차를 타고 쫓아가면 기린은 계속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뛰게 되니까 결국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진다면 그때 기린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 기린도 아마 자기가 말은 못하는 짐승이지만 도망갈 때 분명히 앞만 보고 똑바로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갈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45도 각도로 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바로하고 정확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로 보고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 정말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완전하게 보고 완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 역시도 우리 개개인 역시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전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항상 모든 것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동의하면서도 실제 말 한마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 거기는 가정폭력이 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것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 정의하지 못합니다. 폭력하면은 꼭 부타하는 것만 의미하는데 폭력의 의미는 부타보다 크죠.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에게 화를 냈다든가 큰 소리를 쳤다든가 얼굴을 붉혔다든가 하는 것도 다 폭력이라 말입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꼭 때리지 않아도 그것도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육적인 차원에서 때리는 것은 그건 폭력이 아닙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건 해서 안 하면 안 되지만 그 외 일반적인 것 가지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얼굴을 붉히는 것은 전부가 폭력이다. 때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없는 줄 압니다만은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폭력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사람의 비정당한 방법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상대를 설득해서 이길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이 폭력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아이를, 내 이웃을 내가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을 때는 절대 폭력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에 무엇인가 부족을 느낄 때 그때 폭력이 나옵니다. 아, 목사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폭력입니다.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일에서 치고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 기준, 내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문제랍니다.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내 생각에서 말하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 오해가 생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를, 마음의 여유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교회에서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널리 사용하는, 이용하는, 애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지 못합니까? 그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믿으며, 바라며. 믿음과 소망이, 사랑, 이 양쪽에 쌓여 있는데 그 믿음과 소망을 싸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이 참는 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지 못하면 믿음과 소망도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정을 가리켜서 혈연관계라고 말합니다. 혈연관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졌다. 혈연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덮죠. 가정에 부끄러운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밖으로 떠벌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덮습니다. 그렇죠? 남이 알까봐 쉬쉬하죠.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지연관계입니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알게 돼서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직장이고 사회예요. 거기는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지연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자꾸 떠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혈연관계에서는 부끄러운 얘기가 있으면 이걸 자꾸 감싸요. 남이 알까봐 쉬쉬합니다. 문 밖으로 이 소식이 퍼질까봐 쉬쉬하죠.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연관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소식이 있으면 그걸 자꾸 벌립니다. 아,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김 집사가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권사님이 그랬대? 이게 지연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연관계로 이루어진 이 조직까지도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에서 덮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덮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은 가끔 극단정쟁이를 자라. 아니에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선 아니면 악이에요.
그렇죠? 중간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충한 것, 미지근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토해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했느냐 못했느냐, 했으면 한 것이고 하지 못했으면 못한 겁니다. 그럼 반쯤한 건 뭡니까? 그것도 못한 거죠. 미지근한 거는 반은 덥고 반은 찬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찬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정과 지연관계로 이루어진 교회, 사회, 직장,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라,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관용해라. 이게 다 뭡니까? 너희 가족, 혈연관계처럼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했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짧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 있는 지도라든가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지중해 연안을 타고 가이사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길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짧은 길인데 사람들이 이 길을 별로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리고로 나가가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서 갈릴리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왜 짧은 길에 두고 이 길을 사용합니까? 짧은 길에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취급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이 짧은 길로 지나가다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얼굴만 부딪혀도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엔 걸어 다녔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이상을 더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이 그리심산에 따로 모여가서 자기들이 따로 생활을 합니다. 여기 동부에 가면 그 아미시 피플이라고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따로 떨어져가지고, 따로 자기들이 제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라가시면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있었던 그 짧은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던 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혀있는 이 두꺼운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공회의 의원이었죠. 굉장히 신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성에서도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소위 사회적으로 천시되면 이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대상에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시켜서 본다면 교회 안에는 특정 그룹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정 그룹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꼭 교회에 덕을 세우는 쪽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랍비들이 그 당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태워버려라. 이 여자를 얼마나 무시하든 맞을까요?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그 율법을 태워버려라. 여자와 마주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악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하고도 필요한 말들만 했지 여자하고도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나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인이 일곱이었는데 우리도 일곱 얻어야 됩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부인이 넷이었고 야곱도 부인이 넷이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인간들이 다 만들어놓은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성경이 들어가셨느냐?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만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걸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인 그런 원칙, 전통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우리들에게 교훈 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은 좋은 교훈을 주지만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주지만 안 좋은 것은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도 우리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양쪽을 생각하셔서 그 의도대로 성경이 기록하신 것이지 성경이 기록했다고 해서 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태워버려라. 여자와 마주서서 오래 이야기하면 악해진다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그들이 남자 위주로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게 되죠. 오늘과 다음 주 두 시간에 걸쳐서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구절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무시하는 내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정신이 없습니까?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기사항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 여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유대인의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평범하게 살았던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고 나는 나고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살았던 평범한 유대인 중의 한 사람으로 봅니까? 어떤 목사님이 결혼해서 딸을 낳습니다. 첫 딸을 낳는데 이 딸이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쭉 자라다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 가고 뭐 중등부 가고 고등부 가고 대학부 가고 청년회 가고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교회가 교회 생활이 자기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하루하루 빠진다든가 하면은 도저히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은 했지만 신앙 생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갖고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교회 생활을 했지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몇십 년 살아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당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 막 울면서 간증해요. 바로 그 사실을 가요. 여러분, 나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지금껏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새 하는 말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에는 관심이 없게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본 것은 잘못 본 것 아닙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러나 잘못 본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십시오. 여자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본 것은 제대로 본 거예요. 바로 본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 말이 다 유익하고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덕을 세우는 유익한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지혜예요. 아, 내가 못할 말 했어? 아니죠. 할 말을 했어도, 할 말을 해도 덕이 되는 말이 있고 유익한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일을 정확하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내 이웃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그리고 내 부모를, 그리고 또 내 목사를, 내 교인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여자는 이 사람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9절에서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말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주여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많이 오픈이 되어있죠. 많이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한 분으로 오셨죠.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유대인으로 본 것도 잘못 본 건 아니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것도 잘못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못 보는 것, 잘 보는 것 이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는 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든 것 그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든 것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봅니다. 그렇죠? 성인. 인류 역사에 정말 정신적으로 훌륭한 영향을 끼쳤던 네 분이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좋단 말입니다. 그 그대로 규제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봅니까? 아, 저분이 말씀과 저분이 삶은 정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참 진리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분들을 성인이라고 추대한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의 악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영원 전부터 하늘에 있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다시 올라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